내집내전포함눈 치우기 조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규지만 스스로 제설 작업에 나서는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제설 차량과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목포 시내 간선도로. 스노우체인을 장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차량 소통이 순조롭습니다. 비슷한 시각 이면도로 걷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목포 등 도내 22개 시군이 내집앞눈 치우기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 2006년부터입니다. 눈이 그친 뒤 3시간 이내, 밤새 눈이 내렸을 경우 오전 11시까지 제설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게 내용입니다.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이처럼 비좁은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치우는 시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눈을 치우는 시민들에게 조례를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는 제가 모르겠고요. 내 집 앞은 내가 깨끗이 치워야 오는 손님들도 기분 좋고 또 지나가는 손님들도 안 미끄럽고. 내 집 앞 눈 치우기 조례에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제설 범위와 책임을 두고 주민과의 마찰을 우려해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제설 장비 무료 대여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모르는 시민들이 더 많습니다. 자, 일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6개 동으로 좀 하겠습니다만 23개 동 전체로 확대해서. 시행 10년째인 눈 치우기 조례가 현실성을 갖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